네.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이야기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의 어떤 그 지식을 쌓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폐 배터리. 너 요즘 뭐 보니? 폐 배터리. 아. used 배터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폐배터리만을 위해 한평생을 또 바쳐오신 분이죠. 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교보증권의 최보영 수석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최보영 수석연구원님 폐배터리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관심 많습니다. 네, 폐배터리에 정말 이제 남은 인생을 다 보시겠다. 앞으로도. 네, 왜냐면 폐배터리만이 폐배터리와 성장을 함께하는. 네, 폐배터리 시장 지금도 주가적으로는 꽤 많이 네.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달릴 꿈이 큰 모양이죠 이 시장이? 그 좀 쉬었습니다. 작년 상장하고부터 이제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실적도 좀 안 좋고 상장 초반에 많이 달리던 것들이 네? 조금 이렇게. 이제 수급이 좀 몰리지 않으면서 한쪽으로만 다 갔죠? 그쵸. 양극재. 네, 양극재 쪽으로 가면서 좀, 양극재 몰빵. 네. 좀 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는 실적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폐배터리 시장이라는 게 사실 이제 꿈과 희망이 매우 많은 그런 섹터다 보니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요즘에 모보니 하고 할 때 이제 폐배터리를 보고 이게 뭐예요? 요즘 2차 전지 모범 예, 폐배터리라는 보고서를 책처럼 저거 뭔지 거예요. 모르죠? 정품님 저거 뭔지 모르죠? 좀 관심 좀 가져주시죠. 지금 아니, 들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 네. 제목을 뭘 패러디한 거. 맞습니다. 맞아요. 아유 진짜 요즘 이렇게 요즘 2차 전지 모범? 네. 이거 모범. 무슨 제목을 요새 MZ세대 맞죠? 네. 광고 많이 요새 넷플릭스 모범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 지금 패러디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요즘 관심 넷플릭스 좀, 뭐 보냐고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정품님 마당 있는 집 아니 뭐 보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넷플릭스에 저렇게 광고를 해요. 넷플릭스가 맞아요. 요새 넷플릭스에서 뭐 보니 그러면 거기 좋은 뭐 드라마들 막 나오고 그걸 패러디해서 저 보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예요. 다 알아들을 걸로 패러디를 해야지 혼자만 하는 걸로 패러디하면 어떡해? 다 아시는데 MZ 이렇게 MZ는 알지. 우리 MZ들은 알지. MZ들은 알죠. X세대는 아,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X세대. 아 X세대. 아이고. 아, 그 요즘 그게 유행어예요. 그걸 네. 약간 패러디하셨고. 요즘 MZ들 말투입니다. 네, 아셔야 돼요 요즘. 아 그래요? 홍대 어떻게 가요? 홍대? 응. 홍대는 택시 타고 가야죠. 에휴. 뭔데 또 이건? 진행하자. 뭔데? 아예 알려줘요. 정프로님 실망입니다. 아니 뭐 타고 갔는데? 홍대는 배 타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하이보이가 뭐예요? 아니야 하이보이란 노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진행해 시간 없어 시간. 한 번만 알려줘 제발 부탁이야. 그러니까 하이보이를 타고 간다고요? 아니 그냥 밈 같은 거야. 요새 홍대 어떻게 가요? 물어보면 그냥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면 안 돼. 밈이야 밈. 하이보이. 설명하는 순간 이제 X 세대가 되시는 겁니다. 네. 아, 이게 설명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아씨 짜증. 하지마. X세대 여러분 가만히 내가 잘못했어. 가만히 네. 계실 겁니까 여러분? 이 MZ세대의 폭력 이 폭력을 여러분은 그냥 보고 계실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그냥 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냥 따라하면 네. 됩니다. 자 그럼 네. 폐배터리는 뉴진스 하이보이 저는 그 블랙핑크의 파이어 좋습니다. 그것도 옛날 노래잖아요. 와 진짜. 진짜. 교보증권 선배 누구지? 여기. 김영렬 선생님. 영렬이 형한테 내가 얘기할 거야 당신. 이거 형렬이. 형렬이래. 형렬이. 역시 엔진은 미안해요. 다 수평구죠. 수평구죠. 같이 이름. 형렬이가 뭐예요? 편터장님 지어주신 제목입니다. 아 요즘 요즘 편터장님 아주. 신세대셔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배터리주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네. 그 각광 네. 폐배터리 좀 쉬었지만 네.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아 가져야 한다. 네. 이유는 꿈과 희망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배터리 양극재가 갔던 것처럼 네? 2차 전지 폐배터리도 그만큼 갈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줄. 역량이 어마어마한 네. 무궁무진하다. 네, 무궁무진합니다. 아, 폐배터리 산업 자체가 커질 거라는 데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네. 노 이견. 그렇죠. But 지금의 폐배터리 회사들이 앞으로도 잘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요? 왜냐? 폐배터리 사업은 그냥 민간에서만 막 자율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폐배터리 소유에 대한 혹은 뭐 그 관리에 대한 것들이 행정적인 썸띵이 애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이 폐배터리 구조가 과연 갈 것인가. 이게 하나. 두 번째는 지금 현재는 배터리 만드는 데 정신없는 혹은 뭐 소재 만드는 데 정신없는 지금의 잘 나가는 뭐 LG, 엔솔이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폐배터리가 정말 큰 돈이 된다고 느꼈을 때도 오케이 뭐 성일 하이텍 뭐 열심히 하는 대로 계속 하세요. 이렇게 놔둘 것이냐. 그 시장을 가져오려 할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의심. 두 가지가 저는 있습니다. 이제 반박 들어가야죠. 네, 반박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까먹었죠? 질문을 까먹었죠. 정책이라든지 네. 어떤 행정적인 이유로 이게 훼손될 가능성은 혹시 없는가? 이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아직 그 이 부분은 사실 약간 이제 챌린지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아직 소유권이라든지 법 제도적으로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하지만 퀘스천 마크로 좀 남겨두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이제 소유권이라든지 대기업이 침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중견기업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네. 사실 그 부분도 다 대기업이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폐배터리가 그 보시면은 이게 다 분해를 하고 떼야 되는데 이게 대기업 인건비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돈이 별로 안 남는 사업 아니에요? 아니, 돈이 남죠 그래도. 돈이 되면 안 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가 비싸서 못할 정도의 일이라면 네. 돈이 안 남는 사업이란 얘기고. 그래도 대기업 그 뭐라고 하지? 대기업 연봉과 중소기업 그런 거랑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가 구조에서 인력비 마진이 좀 많이 남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ESG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 대기업에서 지금 다 조금씩 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뭐 화재 위험도 있고 또 폐배터리 회수하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오염 물질들 이런 것들도 ESG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대기업이 다 가져오기는 좀 껄끄러운 측면들이 많이 된다. 있는 것 같아요. 네. 폐배터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대기업에서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네. 고민을 하셨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른바 좀 선두주자들이 그 위치를 공고히 갈 네. 가능성이 크다고 보신다. 네, 저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폐배터리 재활용 과정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일단 폐배터리가 뭐 차에 있던 게 이제 뛰어 왔어요. 배터리망 이만큼 왔어. 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폐배터리가 오면 이제 차에서 분해를 시작합니다. 네. 차에서 배터리를 분해를 분해하죠. 해서 네, 거기 이제 뭐 셀투팩이나 패키징에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을 네.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뗄 수도 있고 이거를 최근엔 용광로에 녹이기도 하고 통째로 녹여가지고 그 부분만 떼어 이렇게 걸러낼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전처리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얼마나 그 폐배터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게 가장 분리낼 수 있냐, 리튬이나 네. 이런 거. 아니 처음에 이제 폐배터리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네, 그게 좀 가장 큰 관건일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어떻게 갖고 오는데요? 그냥 지금은 사실 네. 그 이제 전기차에서 나오는 배터리는 크게 없다 보니까 그 배터리 셀에서 나오는 스크랩들이 거의 대부분의 원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배터리 2차 전지 전기차용 그 시장은 개화가 아직은 안 됐다. 그거 뭐 전동 공구라든지 네. 네. 집에서 청소기 이거 배터리 다 되면 네, 구청에 갖다 주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시장에 조금 남아 이렇게 돌긴 하는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IT용보다는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스크랩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에서 이렇게 제조 과정 중에 생기는 뭐 잘못된 먼지 같은 것들 이런 네. 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수율이 안 낮고 불량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폐수를 가지고 오면 예. 그거를 다 이제 팩으로 다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만들었어요? 요거를 이제 다 쪼갭니다. 잘게 쪼갠 다음에 이제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요. 아, 빻아버려요? 네, 다 빻아가지고 파우더 형태로 만들면 배터리 빻았어. 그 빻으면 이제 쌀포대 같은 데다가 톤백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그 이제 블랙 파우더를 담게 되고 네. 이거를 다양한 습식 방식이라든지 건식 방식을 통해서 이거를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분리를. 식으로 분리를 하게 되는 게 과정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자석으로 하나? 자석으로도 회수하는 방식도 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침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 약물을 통해서 이제 그 화학 반응 그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각각 이제 잘 붙거나 이제 약간 분리되거나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침출 방식을 통해서 각각 니켈, 코발트, 망간을 회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회수율 나오는가가 그 회사의 기술력이겠군요. 네, 근데 거의 80% 90% 정도는 회수해요. 회수하고 있다고 해서 다 하네요 거의. 네, 근데 이게 이제 회수율 자체도 중요한데 한 번의 공정을 간소화해서 얼마나 빠르게 한 번에 그 니켈 코발트 망간을 한 번에 추출하는지 이게 조금 후처리에서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또 이게 중요해. 품질이 중요할 것 같아요. 퀄리티. 우리 막 그거 하잖아. 간장게장 한 번 먹고 네. 또 단 거 먹잖아요.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 세 번째부터 맛이 없단 말이야. 세 번째까지 해요? 두 번째까지는 하죠. 세 번째는 맛이 없어 안 하잖아. 그리고 이걸 한번 만들었었던 거를 또 해가지고 재활용해서 또 만들면 딱 효율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는 않더라고. 이게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 간장게장이랑 다르구나. 배터리랑 간장님 아이고 김수미요 배터리가 아. 자 그래서요? 네, 네. 이게 사용을 하면은 네. 쓰다 보면은 이제 자꾸 충전이 좀 덜 되는 것 같고 그쵸. 빠르게 다는 것 같고 하니까 이 안에 있는 소재가 변경이 되나 뭐 그러니까. 줄어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줄어들거나 원소재 자체의 비율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이 쓰면서 조금 그 소재 구성이 변형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양은 똑같다. 그 안에서는 전자만 이동하는 겁니다. 네, 전자만 이동하면서 네. 약간 그 구조가 좀 변화되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를 다 이제 원가 측면이랑 원재료 측면에서 볼 때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다. 거의. 그러면 네. 굉장히 돈이 되는 네. 사업이겠네요. 그러니까 성질만 약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잘 정돈해서 다시 배열을 잘하면 다시 쓸 수 있다. 원래의 네. 성능을 다시 네. 회복한다. 네. 네. 그래서 배터리 이 폐배터리 순환 경제가 굉장히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친환경적일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를 얼마나 잘 재활용하는 것도 어쩌면 국제적인 어떤 뭐 환경 뭐 이런 기준에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님 말고요. 아닐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 네.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네, 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EU나 이런 데서도 이번에 IRA 법안 발의했을 때도 이제 그 재활용 미국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미국에서도 했고 이제 그 회수율 자체를 높여라 50% 이상 해서 연도별로 계속해서 그것 회수율 비중을 올라가게끔 만드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 유럽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법안에서 이제 리사이클링 비중을 가져가고 또 이 뭐 배터리를 처음 만들 때부터 그 약간 뭐 탄소 발자국처럼 해가지고 계속 요거를 추적 검사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시스템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유럽 쪽에서는 이 배터리의 회수율이라든지 폐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또 요즘에 그 핸드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가 지금 탑재되어 있는데 요거를 예전에 저희가 교체해서 끼고 뺐고 했던 애니콜 것처럼 때 했죠. 네, 그런 때. 식으로 바꾸라고 이제 법안이 자꾸 강화되고 있고 유럽에서 그러고 있죠. 네, 그 이유는 배터리를 내부 외부로 이제 가져가지 않고 계속 추적해서 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애플이 이것 때문에 머리 되게 아프대요. 왜요? 왜냐하면 이거는 배터리 못 빼잖아요. 네네. 근데 그 빼서 교체할 수 있게 유럽에서는 그렇게 법안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게 뭐 생각해 보면 이거 교체하면 얼마나 더 편할까 생각도 하긴 하지만 옛날에 우리 배터리 두 개씩 들고 해봤죠. 했었으니까. 네. 근데 요즘 같으면 사실 충전할 장소나 이런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큰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도 좀 많아졌고. 근데 만약에 이게 다시 그 분리형으로 가게 되면 제일 치명적인 게 그 침수에 즉 방수가 잘 안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래서 그 불편함과 교체 편리함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면 오히려 이런 일체형이 더 나은 거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발전을 하기는 했지만 네.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환경에 대한 규제라든지 순환경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 법안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본인 편한 것만 생각하시고 아니면 차라리 이거를 이제 뭐 무슨 애플 AS 센터 뭐 이런 데 가서 내 배터리가 이제 처음보다는 많이 성능이 뭐 한 70% 60%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제 새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거에 대한 무슨 저 플레이버를 좀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일체형으로는 가되 그 내용 배터리만 교체할 수 있게. 애플 돈 너무 많이 받아요. 지금도 해주는데 너무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직접 할 수 있게 해야죠. 아 개인이? 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유럽이 그렇게 한다는데 뭐.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유럽에서는 그런 배터리 이걸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요것만 재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가치를 좀 높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별로신가 뭐, 본데. 그게 뭐지? 됐어요. 그런 거. 리사이클링으로 가요. 그럼. 네. 리사이클링하고 저 재사용, 그러니까 네. 리유즈가 좀 네.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아, 맞습니다. 네. 리유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큰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게 자동차용으로 성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ESS용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리유즈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들이나 전동공구에 들어가는 IT 위주로 재활용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향후에 이제 기대하는 그런 시장은 전기차용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면 이제 재활용 시장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나올 때도 이 그 배터리에 대한 소유권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배터리에 대한 대해서 소유권 처음에 폐배터리 작년에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 되게 많았어요. 이 폐배터리에 대한 소유권 누가 가져갈 것이냐? 개인이냐, 기업이냐, 셀업체냐, 막 이렇게 정부냐. 말이 많았거든요. 정부냐. 이렇게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가 가져갈 거라고.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이거 80% 다시 회수할 수 있으면 나는 안 놔줄 것 같거든요. 그냥은? 네, 그냥은 안 놔주죠. 보조금 받았잖아. 아, 정부한테요?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 지자체나 정부의 일정 부분 지분이 있다. 난 차에 대해 받은 거지 배터리에 대해 받은 거 아닌데요? 전기차요? 네. 배터리 빼고는 받을래요 차?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네. 배터리를 다시 어딘가에 반납할 때 네. 당연히 그 소유권은 개인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정부의 보조금 안 받은 거는? 안 받은 건 개인 거지. 아 개인 거. 근데 만약에 정부 보조금 받았다 그러면 개인의 뭐 비율이 뭐 한 70% 그다음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 한 30% 정도는 내야 한다. 보조금 30%는 안 주는데. 자꾸 이럴래 오늘. 그렇다고요. 네, 예를 들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아직 소유권에 대해서는 네. 법안 자체가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저 탐방을 가거나 이제 그 미팅 중에서 계속 여쭤보긴 하는데 아직은 이게 그게 명확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아니, 이거를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기아가 보험사들이랑 막 해가지고 그 배터리 대여하는 방식을 시행한다 그랬어요. 아, 그래서 차값을 더 싸게. 차값을 싸게. 그러니까 이제 택시를 중심으로 하는데 일단 택시 운수업 이게 배터리가 40%니까 이거 구독 경제로 하겠다 우리가. 배터리를 대신에 구독 이거 해서 6년 뭐 3년 4년 쓰고 다 하면 돌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소유권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가져가려는 이게 움직임이 아닌가. 그거는 이제 대답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거는 또 다른 저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차 가격 자체를 낮추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팔으려고. 보조금 또 쪽쪽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손 이게 쪽쪽쪽쪽. 나라 정부 지자체 막 쪽쪽. 세금 막 쪽쪽 이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고요. 예, 그 답을 좀 주실까요? 그래서 뭐 예. 그러면 이런 그거 다 민재 주려고 하는데 그 왜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 퇴근할까요? 네, 일단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박정희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박정희.
하는 얘기요? 네.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네. 결국은 대기업이 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이 폐배터리 사업을. 이게 사실 돈이 되니까. 90%까지 이게 회수가 되는지 몰랐죠. 지금 뭐 양극재 업체들 막 급등하는 이유가 다 그거잖아요. 이거 리튬 광산했다 막 그러면 막 다 난리 나니까. 네네. 뭐 현대차도 사실 지금 조인트 벤처 다 하고 있잖아요. 이랑 맨 처음 내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돈이 되고 이게 단위가 크잖아요. 보통 뭐 배터리 하나 한 차 한 대에서 뭐 한 1-2천 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큰 비즈니스를 대기업들이 더군다나 이건 광산 가서 캐 갖고 열심히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 배터리 팩에 안 있는 것만 잘 분리하면 돼. 뽕뽕 잘라 가지고 그럼 90% 정도 이상 내가 이걸 뽑아 먹을 수 있다면 이게 이렇게 돈 되는 사업인데 대기업들이 그걸 포기하겠느냐? 안 하죠. 난 내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처음에. 자, 근데 뭐 이 얘기는 어쨌든 뭐 좀 네. 지났으니까 그 전 얘기를 네. 좀 해주시죠. 그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네. 회수율을 이제 90% 이상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 기술이 필요하구나. 네, 기술이 또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모 대기업이 이거를 하려고 한 3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예, 기술이 조금 어려워서 누구예요? 얘기할 수 없는데 쉽지 않았다라고 해서 기술 격차가 꽤 있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대기업이 지금 당장 뛰어들긴 좀 그렇죠, 어렵다. 그렇죠. 예,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은 안 한다. 네, 나중에는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들은 가져갈 수 있지만 이거를 온전히 하기에는 또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고 M&A 안 될까요? M&A? M&A 그렇게 되면 좋겠죠. 좋겠죠. 네. 여튼 요거는 이제 그렇게 네, 답을 그래서, 주셨고 네, 회수가 쉽지 않고 이제 대기업하기 좀 힘든 비즈니스다 보니까 약간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계속 사세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약간 선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약간 가공 임가공 비즈니스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뭐 정부라든지 자동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다 회수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 하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다른 업체에게 주고서는 약간 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배터리는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처음 신차 받았을 때는 뭐 받은 다음 뭐 500km씩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신차 걔는 어느 정도 타고 나면 얘가 이제 한 400km 혹은 뭐 350km 이렇게 점점 줄어들 건데 그 기간이 얼마나 수명이 얼마나 좀 줄어들까? 수명이 네. 거의 한 7년 정도 된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7년. 네, 2015년에 2015년부터 17년이 약간 이제 계약 이라고 봤을 때는 네. 7년이 지난 2017년 2025년 이때부터는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올 수 쏟아진다.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는 출력과 관련이 있어서 애들 전기 자동차 안 타보셨어요? 전기 자동차? 애기들 거 있잖아요. 애기들 거. 그거요? 요거. 그거 어른이 왜 탑니까? 그거 한 번씩 타볼 수 있잖아요. 아유, 그걸 타면 처음에 막 잘 나가요. 네. 그게 한 20분 정도 탈 수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는 그냥 급속도로 확 떨어져요. 아, 그래요? 출력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출력이 배터리는 쓸 수 있어도 출력이 떨어져서 자동차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ESS에 쓰면 된다고 맞습니다. 하면 이게 수명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 NCM이었죠? 아니, LFP? LFP죠. 에, 그러니까 안 돼. NCM은 좀 더 오래가죠? 애들 거 NCM 좀 오래가고 LFP는 그 광물의 가치가 그러니까 좀 싸게 만들어서 광물 자체가 싸잖아요. 그래서 네. 리사이클링을 이렇게 할 만한 동기부여가 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돈이 없어서 LFP 사줬는데 옆집은 200만원짜리 NCM 자동을 사줬어요. 2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뭐예요? 200만원짜리도 애들 자동차인데 전기자동차인데 뭔데? 몰라요. 200만원? 네. NCM이라 그렇겠죠. 3원 개라. 설마. 나는 LFP고. 200만원짜리 네. 진짜 비싸다. 자, 그래서 이제 배터리는 대략 한 2024-5년쯤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그 사업이 좀 개화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수량은 좀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24년, 25년, 26년 이렇게 점점 폭발적으로 성장할 그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거고요. 네,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 보고 있고 지금 시장 전망치를 보면 2025년부터 시작이 돼서 2030년 정도에는 20조 원 정도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40년에는 이제 배터리가 많이 나오면 100조 원까지도 시장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크다. 제 말씀 얼마 정도라고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이요. 1년에 그렇죠. 연간 100조 원. 네, 연간 100조 원 시장.
시장 굉장히 크죠? 연간 100조 원. 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근데 한국 기업들 것만 가져온다라고 봤을 때 네. 약간 이제 MS가 한 지금 25% 정도 되는데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서 한 30%까지 MS가 늘어난다면 그 중에 30%는 이제 국내 폐배터리들이 가져올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약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게 좀 환경적으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친다면 어쨌든 중국도 굉장히 전기차 시장 크잖아요. 그러면 중국에도 전기차 배터리들이 많이 쏟아질 테고 중국에도 아마 폐배터리를 어떻게든 활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또 생겨날 테고 거기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 끝에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몇 개 막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큰 회사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멀진 않으니 여기서 폐배터리를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싹 다시 걸러갖고 우리나라로 다시 오게 되는 그래서 폐배터리 사업을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더 잘하게 될 가능성 왜냐면 거기 인건비도 또 어쨌든 우리보다 쌀 테니까 그쵸, 네.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그 고민하셨던 것처럼 배터리 소유권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누구한테 주고 이것도 수직 계열화가 돼서 다 벤더 체제화가 되는 거다 보니까 막 중국 기업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 밸류체인에 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모든 건 다 이제 약간 아직은 시장이 개화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가 예를 들어 폐배터리를 다 수거를 하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약간 이제 벤더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같은 수직 계열화의 어떤 그 부품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네,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또 원자재나 이런 것도 광산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도 굉장히 귀한 자원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것도 전략적으로 잘 관리할 네. 가능성도 좀 있고요. 폐배터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폐배터리 하는 회사가 성일 하이텍. 네. 또 어디 어디입니까? 뭐 세비캠도 있고. 세비캠. 포스코도에서도 하고 있고. 아, 폐배터리 이미 하고 있어요? 코스모도 하고 있잖아요. 네, 코스모도 조금씩 하고 있고. 다들 이제 조금씩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중에 현재까지 뭐 회수율이나 이런 거 제일 앞서간 회사는 그래서 성일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80-9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실적이 가시화될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검증이 돼요? 네, 이제 저도 제가 검증을 한 건 아니고 현장에 좀 다니세요. 현장에 다녀왔는데 네, 네.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데 몇 프로요? 이렇게 물어보는 물어보긴 했죠. 네, 물어보긴 네. 했는데 이제 회사 측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뭐 어떤 게 더 순도가 높고 하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양극재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고객사와의 관계라든지 나중에 실적을 받거나 수주를 받는 업체들이 아 실적 이게 기술력이 좋았구나라고 좀 후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터리 회사들의 이른바 기술적 해자라고 할까요? 혹은 뭐 다른 경쟁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는 그런 수직 계열화를 통한 이 자원의 뭐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적인 요소들이에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정말 회수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회사가 있어서 다른 회사들이 아무리 따라오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뭐 이런 겁니까?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앞선 공정에서는 배터리 업체나 아니면 자동차 업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관계가 좋아야 폐배터리를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 그 이후에 회수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마진과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폐배터리 가격은 원재료 가격이랑 연동해서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마진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는 사람을 좀 덜 쓰고 이제 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이제 회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매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기술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은 싼데 이제 뭐라고 하지 그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아웃풋이 좋은 회사와 그 이제 전방에 있는 업체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을 테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은 배터리 갖고 오면 그 부셔갖고 저 가루로 빡 그래서 이제 다시 뭐 화학적이든 아니면 물리적이든 방법으로 이렇게 잘 정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포장 단위로 묶어갖고 다 납품한 요게 이제 폐배터리 업체의 그 비즈니스 모델 업무라면 요게 혹시 분할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갖고 와서 일단
크게 그냥 부셔만 놓고 납품하고 또 그 부셔만 놓은 거를 곱게 빻아서 가루로 납품하고 뭐 이런 일들로 이렇게 분할될 왜냐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뭐 노하우도 생길 거고 규모의 경제도 될 수 있으니까 아 질문이 난 생각할수록 계속 후반부 들을수록 너무 좋아지는데 갑자기 되게 인사이트 풀어지시는데 놀랐습니다 아니 왜 우리 박지영 차장님 이런 질문 못할까요? 왜 이런 질문일까 생각 못했을까요? 아, 나 다른 질문 생각 다른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질문 이건, 다음에 이건 답변 못합니다 좋습니다 답변 자, 일단 요건 어떻습니까? 아, 그 시장이 아직은 이제 개화기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데 2차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뭐 에코프로 그룹을 보면은 전구체 만드는 곳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네네네. 네. 나중에 시장이 근데, 많이 커지면.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요? 정프로님이 질문한 거에 대답은 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대답은 아직 산업 자체가 개화가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제 질문은 좀 막 그냥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섭섭합니다. 자, 그럼 굉장히 어려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 들어. 박지영 차장 시작하십시오. 아까 그 이제 중요한 게 광물 가격. 그렇죠. 광물 가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리튬, 근데, 가격. 네, 리튬 가격. 리튬 가격. 근데 지금은 광물 가격이 높은데 리사이클링이 시작되면 어차피 땅 안 캐도 그냥 부셔서 하면 나오니까 광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한심해. 이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광물 가격 안 떨어져요? 그래도? 아니 보소. 자 지금 배터리가 예를 들어 뭐 한 100톤 쓰인다고 칩시다. 100톤 내년 150톤 내후년 200톤 이렇게 쓰일 거 아니요. 네. 한 5년 10년 후에는 전기차가 지금 현재 침투율이 뭐 5% 뭐 7% 뭐 맥스 해봐야 10% 안쪽일 텐데 나중에 한 40% 50% 정도 침투율 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재활용한 거 써다 갖다 쓰더라도 부족하다. 부족하죠. 아. 어떻습니까? 오. 됐어요? 네, 인사이드 풀. 우리 약간 좀 편한 마음으로 그냥 둘이 잘한다 아주 그냥. 둘이 잘해 아주. 네. 분명히 근데 오히려 그 걱정은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안에는 안 해도 되는데 한 15년 20년 지나면 저 그거 걱정은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오면. 그렇지. 계속 나오면 어쨌든 처음에 이게 세 바퀴 돈다고 해서 이게 저 못 쓰는 건 아니고 그죠 한 번만 더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해도 거의 뭐 90%씩 만약에 회수율 된다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이제 누적 되면 그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리튬이나 이거 가격이 얼마 안 했잖아요. 불과 한 5년 6년 맞아요.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얼마 안 했는데 지금 막 몇십 배 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 이게 돌아가면서 그렇지 회수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네. 전기차 침투율이 40%가 되는 시점이 그때부터는 새로 채굴해내는 리튬보다 재활용해서 뽑아내는 리튬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40%.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약간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 이건 이제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그러나 이제 순식간에 저는 또 그런 그 등비 수열 이거 7년 해가지고 직관적으로 7년, 시그마 1부터 60 딱 해갖고 저는 봤습니다. 네. 뭐 평가하시려면 하셔도 되고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못 하시겠죠? 네, 못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점차 이제 종반전으로 왔습니다. 아,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반드시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아, 이 시간 10분 만큼은 이게 많이 드리는 거 아닌가요? 에헤이. 에헤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진짜 어떤 업체에 네. 어떤 기준으로 네.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그리고 뭐 꼭 국내만으로 우리가 눈 한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해외로 돌릴 수도 있는 거 그건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좀 주시죠. 일단 2차 전지의 시작과 지금까지를 함께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업체가 가장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이제 활발하게 이 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 이제 의욕이 넘치는 회사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약간 정성적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중요하죠. 그런 업체
위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딘지 알려줘야지. 네, 말해도 되는 내가 거예요? 내가 아 그 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까? 예, 네,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리포트에 나와 있는 건 뭐 상관이 아 근데 좀 치사하게 저 리포트 저도 찾아봤는데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아 근데 저 메일 주시면 모든 분들한테 다 드렸어요. 저게 개인 투자분들한테도 네. 다 드리고. 아 그래요? 저게 왜 공개가 안 돼 있냐면 네. 가서 저도 이제 리포트 이제 유료로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딱 보면 교보증권으로 연락 달라는 거야. 이거 보고 싶으면 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메일 보내면 보내주십니까? 바로 보내드립니다. 어, 메일은 어디다 보내요? 메일 저희 회사 메일 있는데 거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네. 여기 리포트에 거기서 아니 여기 나온 김에 얘기해 주면 안 돼요? 뭐 바쁜 일이 있어요? 자, 그게 아니고 누가 정성적으로 제일 열심히 하냐 그거 얘기를. 네. 시리아 너 아니야 조용히. 자,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포트 받을 주소는 네. 이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떤 회사냐? 아, 어떤 회사냐? 아, 어떤 회사냐? 이제 분석한 회사는 네. 성일하이텍이랑 세비케이입니다. 아, 네. 두 회사. 아, 이름은 네.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업체 다 네. 말씀드렸던 폐배터리 산업의 전공정과 후공정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회사고 네. 말씀드린 대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정 그 전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심지어 지금 해외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서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수거해서 국내로 가져와서 후처리를 진행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제 많이 뻗어 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회수를 많이. 아니 이 회사는 어떻게 해외까지 나가요? 뭐 해외 지사 이런 게 있나? 아주 작은 업체는 아닌가 봐요. 해외 그렇게. 네, 해외 거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회사들이 혹시 한해 혹은 뭐 한 분기에 어느 정도 양의 배터리를 수거하는지 혹시 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영업 비밀인가요? 아 수거하는 그 생산 능력을 보시면은. 네, 네. 이걸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톤백에서 블랙 파우더를 꺼내게 되면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식으로 다 정제되는 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를 천천히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봐라. 네. 보고서를 받을 주소를 그러면 네. 얘기해 주십시오. 아, 힘들다 힘들어 오늘. 그걸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뭐요? 연구원님 메일 폭발해. 여기 뭐 아니 그래도 10%만. 보고서 보내주신다며. 아, 저 홈페이지 보면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있대요. 네. 네. 어디 교보증권? 아 네. 여기 보고서에 다운받아 보시면 제 네.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보고서를 어떻게 다운받는데요? 교보증권 홈페이지. 네. 아, 교보증권 홈페이지 가서 보고서를 다운받고. 아, 여기서 말해도 되나요? 교보증권. 네, 말해도 돼요. 네. 교보증권 홈페이지에 가서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그렇게 해서 다운받아야지 뭐. 2019-0031 2019-0032 1 0031. 네. 핸드폰번호 아니죠? 골뱅이 iprobest.com이요. iprobest.com. 아, 교보가 iprobest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2019-0031 골뱅이 아이프로벳 베스트.com 왜 웃는 거예요? 아, 이메일 주소인데. 아 예, 이런 것까지 말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2019-0031 골뱅이 iprobest.com 네. 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 보내주신다 이거죠? 네, 보내드립니다. 네, 다른 얘기는 쓰지 마시고 보고서 관련해서만 여러분 메시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금요일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네. 어떻게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있습니까? 아니면 뭐 투자 관련해서 뭐 좀 주의해야 될 것들 혹시 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일단은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보고서 내고 며칠 동안 주가가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실적은 이제 투자도 너무 많이 했고 원자력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이제 하락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3,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 내 비중을 좀 확대를 하시면 내년 초에는 이제 증설했던 그런 부분들이 감가상각이 종료되고 이제 가동률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내년 초부터 실적이 좀 증가되면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우리 네, 하반기는 내년, 별로 안 좋다. 네, 내년 초부터 좋아질 거다. 좋아진다. 네, 근데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본격적으로 기대감이 반영되면은 이미 네. 주가는 더 멀리 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에 중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내년은 양극재보다 더 올라가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참 큰일 날 사람이네. 아니, 왜?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꼭 아는 것만 물어봐야 네. 돼요. 2차전지 그냥 2차전지보다는 양극재보다 더 갑니다. 문제 될 발언 좀 하지 마시고요, 우리 박재웅 사장님. 네, 좀 무섭네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 수석 연구원 최보영 수석 연구원과 오늘 이제 폐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공부를 해봤고요. 끝으로 교보증권에 대한 자랑, 교보증권 정말 이런 점이 너무 좋더라 하는 점 있으면 30초 정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 저희 센터장님 김영현 센터장님 너무 네. 미남이시고 너무 따스한 분이셔가지고 여의도 손지창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 보고서도 페북에다가 홍보를 해주시는 그런 따스한 분이세요. 인기 많죠. 네,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저희 하우스의 이직률이 제일 낮고 그래요? 네.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합니다. 센터장님 때문에? 네, 너무 좋아가지고. 여성 연구원분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 아니요, 남자분이 더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다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좋은 하우스고. 얼마나 또 평소에 지금도... 조졌으면 지금 이런 데까지 나와가지고도. 아니야, 정말 분위기 좋아요. 네, 거기. 그리고 지금도 친구들 많이 야근하고 있고 이제 양질의 보고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관부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은 좋은데 많은 야근을 하고 있고. 아,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네. 너무 연구하고 싶으니까. 네. 센터장님 지금 저쪽 어디서 술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 오늘 박재웅 차장님 왜 이럴까요? 왜 도대체 이렇게 문제를 자꾸 만들까요, 오늘?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교보증권 최보영 수석 연구원과 함께 오늘은 폐 배터리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리포트 나올 때 네. 아니면 뭐 저희가 또 궁금한 거 있을 때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